뭐냐 장씨에도 기주야. 예. 우리 기주가 사주팔자가 남다른 사주야. 오늘 만인에도 꽃이고 천인에도 입힌 사주를 타고 나서 이 사주가 안에 핀 그저 매화꽃이었으면 그저 사랑을 받고 살았을 건데 밖에 핀 들국화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주위의 남자들 사람들은 많이 따르는 사주지만 언니가 어디 항공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지를 못하는구나. 외로움증도 굉장히 많은 사주야. 그러고 이 사주 자체가 남자가 들기는 들어요. 많이 들어. 네. 붙었다 하면 금방 떨어져. 그 대신 왜 그러냐면 꽃에도 향기가 나야 되잖아. 그쵸. 근데 언니가 조화의 꽃이 있어. 조화 꽃이라는 건 화려하고 이쁜 꽃이지만 향기가 없어. 그러다 보니 사람이 들어와도 금방 떨어지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와도 금방 떨어지고 언니가 일보종사를 못하는 사주가 있어요.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보사님한테 왔는데 제가 제 남편하고도 잠자리가 안 맞아서 이혼을 했어요. 네네. 제가 이혼 소송을 했고 저는 그게 즐겨지라고 생각하거든요. 결혼 생활이. 근데 남편이랑 헤어지고 남자를 만나면 남자들이 잠자리를 하고 나면 아프다고 다시는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. 그 처음에는 그럴 수 있나? 그럴 수 있나? 걔가 문제가 있겠지. 근데 또 남자를 만나면 X가 아프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살 자체에는 자궁살이라는 건 있을 수 있어. 자궁살은 자궁살이요? 학식에서는 철학이나 학식에서는 가부살, 혼자 사는 살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무당 여기서는 이제 똑같은 언어지만 남자의 덕을 못 보고 쉽게 말하면 여자의 기가 너무 세서 남자를 누를 수 있는 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. 그러다 보니 언니 사주 자체는 기생사주야. 만인의 인기는 있고 천인의 사람들은 따라도 한 사람은 살아가기가 무척 힘든 거야. 그 제가 궁금한데 네네. 제가 손톱을 안 길거든요. 네네. 다른 건 손톱이 걸리는데 두 개만 손톱을 안 길어요. 왜 그러신지 아세요? 난 모르지. 저는 저한테 제 만족을 제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데 솔직히 상대가 만족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저는 요 두 가지 손가락으로 저에게 만족을 주거든요. 근데 저는 요 손가락이 제일 소중해요, 저한테. 근데 요 손가락, 근데 보스타일링도 보니까 손톱이 짧으신 거 보니까 뭔 개소리야! 나가세요. 아니, 뭐 이상한 여자 궁금해서 그러는데, 아니 보살님이 일로 와봐요, 일로 와봐요. 손톱이. 아니 그만해 이제. 아니 저하고 같이 짧아서 궁금해서 그래요. 한번 여쭤보려고요. 실장님. 아니 보살님. 아니 제가 아니, 뭐 잘못했나요? 아 저는 궁금해서 그게 온 거예요. 궁금하면은 다른 성인 사이트를 찾아. 여기서 무슨 저를 만나면 꽃이고 아프대요. 근데 제가 저는 문제가 없냐 저기 그거 해. 보살님.